어그로 아니고 진짜 코트님 유튜브 간다니깐 한 번은 말려봐요. 그래도 초창기 시절에 같이 동거했던 방송 파트너인데. 진짜로요? 왜? 뱁이 안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카펙을 가보라고? 코트입니다. 에너지와 멘탈 남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요약 운영자 전화해서 이번에 뱁이 신청하라 해서 했고 기대했는데 떨어진 멘탈 나가신 듯. 알어. 나도 코트 형한테 전화했었는데 코트 형이 나한테 그랬거든. 뱁이 받는다고 이번에. 떠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멘탈이 나갈 만하지. 못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유튜버 안녕하세요, 코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살 빼는 거 맞아요? 더찐거 같아. 아니, 이거 윗도리 때문에 그래. 윗도리 딱 벗으면 괜찮아. 아니, 진짜. 아니야. 더. 어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같아. 내가 욕 먹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오면서 택시 안에서 마음가짐을 좀 하고 왔어요. 뭐는 거야? 하나씩 물어볼게요. 제가 예. 급하게 준비하신 거 있으시면은 급하게 하시고 질문을 없으면 그냥 편하게 할게요. 예. 잠깐만요. 아니, 나안 반갑냐? 예? 나안 반갑냐고. 존나 안 반가운데요? 하나도 안 반가운데? 오랜만이잖아. 그냥 어제 본거 같아. 정말 넘어가는 제일 큰 이유 한 가지. 주무시 마시고요. 아, 그게 아니라 약간 그 왜? 느낌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체면이요? 체면? 전생체험처럼 이렇게 슥슥 가고 싶은 느낌이 좀 자, 이거 드네요. 근데 레드선. 최근이라. 죄송해요. 이제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고. 일단은 제가 왜 어디서 이쪽으로 무너졌냐면 와요. 솔직히 베비 때문에 무너진 게 커요. 알고 있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죠. 내 얘, 얘는 알 거예요. 제 성향을 많이 누그러뜨리면서 정말 와가지고 나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생각대로 사람이 안 풀릴 때가 있잖아.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내 스스로 감당이 안 되는 부분. 뭐냐면은 운영진들이 나에 대해서 뭐 형, 지금은 얘또 엄청 나름 말렸어요. 지금은 약간 두둔하진 않을 거예요. 난 중립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아니, 아, 그니까 멧돼지 들어보세요. 살짝 빼고. 그래서 오자마자, 나 이상한 나한테 오자마자. 프레임 있네. 아니, 내가 이런 내가 새끼 아니야. 말해볼게. 야, 100% 나 줄게. 여러 줄게. 아니 적당해. 콧방이라면은 형님은 자기 합리화가 좀 쩔어요. 자, 합리화. 그것도 뭐 누가 뭐 아까 전자도 나왔지만 어떤 일반 비전이 3년 걸렸다. 형님 4년 동안 시청자 수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제가 형님한테도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이 자리에 없을 동안 네. 저희는 이 4년 동안 이 터전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근데 형님 이제 넘어와가지고 옛날 당연히 뭐 위에 대통령이었다가 뭐 동네 이장 되면 당연히 사람이 밑으로 내려가면 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노력을 해갖고 형도 알고 있다시피 그렇죠. 인정을 하지만은 속 쓰린 것도 알어. 근데 보다 아니 가까이서 운영진한테 전화가 왔어. 누 아니 그래가지고 아주 얘기를 잠깐만요. 하기를 누구보다 가까이 나한테 있었고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고 형은 진짜 안 돼. 내가 그래서 형은 뭐 변할 거 약간 뭐 걸어야 돼. 저는 뭐 재능 기부도 안 되니까 난 매달 방송 끝날 때까지 잘못한 게 많으니까 200만 원씩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형도 뭔가 시청자들이 요번에 믿을 만한 거를 보여줘야지 말만 그게 아, 식으로 봤자 맞아. 형님 안 믿어요. 이제 콧박이 형들도 진짜 막 스트레스 많이 받아 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날 네. 제가 그 마지막 이제 방송한다고 하고 네. 전화 왔던 게 바로 전화 왔잖아. 네. 전화 와가지고 얘가 해준 말이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형 절대 가지 마세요. 진짜 가면은 형 이거 진짜 전 진짜 아닌 것 같아요. 형 조금만 견뎌요. 한 형. 번만 뱁이 12월 달까지 한번더 해보고 형한 달만 더 해봐요. 한 달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때 뱁이 안 주면 제가 지랄할게요. 제가 뭣도 아니지만 형님 이거는 진짜 아니죠. 형님 저도 알고 그래 형님 맞아 힘든 거 알고 형님 입장 그래 다 알아요. 형 진짜 여기 와가지고 형님 성격 그다 죽이고 얘가 방송에서 말을 이렇게 해도 뒤에서 말을 엄청 피드백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로. 제가 방송이라서 뭐 여러분들 뭐 남친 똑바르는 게 아니고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흔들렸느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그냥 생각은 해볼게. 생각은 해볼게. 그래 이랬어. 놓고 전 전화 끊을 뭐라는 거야 씨발. 이거 전화 끊고 그러고 야 저기 배너랑 다 없애고 그 저거 다 해라 랄프야. 저거 방송 세팅 있잖아 그 엑스스플릿 그거 저 아프리카 그거 다 빼버려. 안 해.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아닌데 알 거야. 아는 VOD 다 지워. 야 다시 보기 다 지워 했거든. 근데 아 형님 그건 좀이색안 지워? 형님 진짜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라도 얘네들이 너도 그러고 랄프도 그러고 얘네들이 해주는 말이 진짜로
가치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당연하지. 그래가지고 VOD를 남겼다. 이거 아니야. 그래서 와우. 근데 왜 저지르고 나도 그러니까 나도 할 말은 없어요. 나도 저지르고 꼭지 돌. 그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제 담당 운영자님께서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더 열심히 해보지 그랬냐. 나 너무 아깝다. 속으로 난 속 아니 그럼 배비를 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이런 말 하면 형이 손가락 제살 깎아볼게.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들어봐. 내 얘기 나 듣고 없어요. 내 얘기 나 듣고 그러니까 내 속으로는 그렇다고. 그 형만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 내 생각이 그랬다는 걸 얘기하잖아. 옛날에 노래하는 코트가 대한민국이었지. 지금 노래하는 코트가 신고 뭐. 아니 잠깐만요. 뭐야 지금. 나, 너, 그러니까 너 멧돼지 아니 멧돼지.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 생각은 그랬다. 내 생각은 그랬는데 막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 근데 거기서 이제 조용히 듣고 이렇게 하고 또 나 그러고 나서 이제 너한테 연락하고 BJ랑 연락 많이 왔어요. 방송하면서 힘든 것도 많고 그렇더라고. 많이 판도가 바뀌었. 너도 나한테 얘기했잖아. 4년 동안 바뀌었어요. 조카 이건 얘기해도 돼? 뭐 어디까지 지입으로 얘기한 건데 형님 제가 아프리카를 많이 조카치 바꿔놨어요 이렇게 얘기한 아 맞아 맞아 제가 게스트 합방 문화 그러니까 합방 문화를 솔직히 제가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형님, 난 바로, 형님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 너 잘 나가는 거 알아? 네. 너가 뭔데 바꿔나? 아니 야 분위기 어 근데 진짜 남캠들도 장난이지 네, 시청자 뽑기 아니 진짜 전 진심으로 한 거예요. 자기가 네. 다 바꿔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아 이런 영향력이 있는 동생이 진짜 있는 게 너무 좋았지. 좋았고 사실 네 전화 받고 나서 저 되게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야 이 새끼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의젓하고 나를 많이 챙겨주는구나. 옛날에 그 진짜 그 쭈구리 시절이 아니구나. 아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쭈구리 같아요. 아 그 동생 같죠 하나씩. 엄마가 아들 보는 거 같지. 너무 옛날에 과거에 아직도 심취해 있는지 저 아니 나는 과거의 영광에 빠져서 살진 않아. 약간 좀 있어요 그런 거 내가 없어. 오자마자 아 오자마자 프레임 있네. 오자마자 아니 내가 말해볼까 팩트로 줘. 나 여러분 저 진짜 방송에서 막 조용 이런 잠깐만 조용히 아 형 나 말할게요. 내가 맞다고 말할게요. 아니 나는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내가 과거에 뭐 만 명이네 뭐 노빵을 먹어 예전에 그런 내가 사람이었다 이 지랄 한 적이 없어. 하나 반대로 형은 욕을 먹어야 돼요 오늘은 진짜. 아니 그만해. 오늘 진짜 좋은 그 얘기들 많이 듣고 저기 했는데 그만 아니에요, 그만 뭐라 해. 아니 형은 또 다시 형이 그만 뭐라 봐봐요. 해. 나도 힘들지. 그 동생이 그 형이라고 나도 항상 하는 말 있어. 시청자들한테 약속을 해요 진짜로. 뭐 다시는 뭐 기분 나쁘다고 뭐 에세처럼 초딩만 중이끔. 아니 적당해. 진짜 뭐 적당해. 나 싫어요. 중이끔 빵 걸려만 쓰고 또 막. 말 뭐 하나 걸어 약조. 이 새끼 옛날 쭈구리 시절 때 어땠는 줄 알아? 이 병. 넌 맞아요, 진짜 개 찌질했어. 맞아 그때 찌질했어요. 지금 안 찌질해. 지금 보면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나? 이게 뱀인가 사람인가? 나 있잖아 가끔씩 너 보잖아. 두 얼굴의 사나이 같다. 진짜 무서워 가끔씩 너 보면. 아니야 실제로는. 아 이 새끼 나랑 같이 합방했을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청라에서 합방했을 때 이 새끼 다 기억 못했죠 여러분. 진짜 나 무서워가지고 그때 속으로 진짜 그땐 기억 못했어. 다른 영혼이 들어갔나? 아까. 내 팬들한테도 할 말이 없는데 진짜 약속은 안 지키고 보라 시청자들이 얼마나 얘 진짜 너무 이쁨 받겠다. 보라 시청자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야 너 대단한 너 아 입만결 하시지 그러세요? 아 입만결 하세요 혹시? 거기서 DJ들 까는 게 너지 개새끼야. 형보다 얘는 자기 자신이 나일 때는 혼자서 방음악 쳐놓고 이러고 있어. 아무한테도 맞아요, 연락 안 받고 이러고 있는데 뭔가 남 얘기한다. 뚜껑 바로 따고 와가지고 너는 이게 문제고 아니 넌 그냥 개새끼 아니 넌 쓰레기야 아니 넌 그냥 죽일 새끼야 그거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니 씨발 그거 누구한테 배운 줄 아세요? 그거 너예요? 어깨 너머로 배운 게 있다고 옛날 스승이었잖아? 아니 너 미친 새끼도 아니고 머리 뭐야 왜 이래? 아니 지금 이게 중요한 머리 왜 이래? 아 계란 푸파했어요. 계란 아 이거 이겼어? 졌어요. 푸파 다. 잘해? 형보다 잘해. 잘해라. 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왜? 병신 같은 이런 거. 나한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조언 해주고 나서 푸파 야 이겼어? 형보다 잘해요. 아니 지금 푸파 잘해 좋겠다. 지금 팩트는 부러워. 나는 이거 얘기했죠. 푸파 연습해야겠다. 집에 가서. 저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거든요. 이 양반 좀 더해 좀 약간. 그만큼 힘들었으니까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그 살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근데 나 너무 돼지 같아 보이는데 지금 하는 짓이. 아니 돼지예요. 아 나 지금 너무 돼지 같은데. 개인 좀 가려서 그러는데 나시 하나 먹어볼래요? 나 너무 돼지 같은데 나 지금 하는 행동이. 왜냐면 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 이거 먹을 거 쳐다보고 있고 이런 게. 그만큼 나 요즘 제 스스로를 객관화 시켜보려고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어떨까? 남순 옆에서 계속 떠들고 나는 음식 쳐다보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까 나 너무 돼지 새끼 같아. 나
아 그나마 그러면 형 최군 형 말은 좀 들을 거 아니에요. 이건 뭐야? 이건 프리미엄이네. 지만 좋은 거 먹고 야 이거 연어알. 아 형 너무 이게 이게 봐봐 초밥 봐봐. 여기 이거 장어 들어 있고 이걸 주는 게 맞아. 이거 어? 이거 코코 가서 먹는 이걸 주는 게 맞아. 이거를 네가 먹어야지. 어, 알았어요. 나 초밥 안 좋아해 형. 어. 당신 먹고 싶다니까 시킨 거예요. 네. 알겠어요. 네. 사실 가려운 속을 남순이가 많이 긁어주는 오늘 이런 역할을 하니까 참 죽여버리고 싶네요. 나는 좀 원래